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드디어 7월달 운세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게으름을 좀 피웠고요. 오늘 조금 날씨가 많이 선선했어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양력으로 2022년 6월 6일이고요. 전날 비가 좀 촉촉하게 내렸거든요. 여기도. 여기가 사실 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안 오는 좀 가뭄에 좀 시달리는 동네 중 하나인데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작업실이 너무너무 선선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그 좀 됐는데 제가 선물 받았었어요. 이거 소피아님께 제가 선물 받았었는데 입술 조금 예쁘게 색깔 조금 나오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립 틴트를 두 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찬이네요.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발랐어요. 이제 아파 보이지 않게 입술 색깔 좀 냈고 마이크를 제가 6월 운세 찍고 나서 그 사이에 보강을 했으니까 지금 이 블루에티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첫 월별 영상이 되겠네요. 주간 영상은 벌써 한 몇 개 찍었고 지금 이제 양력 7월달인데 벌써 2022년도 운도 이민월부터 해서 2, 3, 4, 5, 6 이렇게 벌써 제법 지났어요. 이제 정미월이 들어왔습니다. 양력 7월 7일에 소서라고 하는 이 절기가 들어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니까 7월 7일 이 시간대 11시 37분 전까지는 이 소서 전에 있는 병오월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오월이 이제 뜨겁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끝났고 정미월이 들어와서 이제 여름에 이 화기운을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유술로 이어지는 금의 영향을 이제 이 미토가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8월 7일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올 때까지는 정미월의 시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정미월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세운에 해당하는 이민년에 속한 정미월입니다. 그래서 그 천간의 운동을 보시게 된다면 자, 정화와 임수가 서로 맞닿게 되는 달이죠. 그래서 목의 운이 더 커지고 또한 이 인미가 서로 기문작용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또 이 미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착 몰리기 때문에 이번 달 자체가 모든 일간들에게 예사롭지 않은 달이 되겠다라는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우선 목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올라오고 다 이렇게 뚫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월은 두통이 시달릴 수도 있고요. 일부분들께서 건강에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 저의 의견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또 띠별 운으로 보게 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띠별 운세는 제가 주간 운세 때 따로 추가로 이번부터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정미월에서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또 2023년도 운을 올려놨죠. 참 제가 성격이 급한데 이미 벌써 한두 달 됐어요. 2023년도 일간별 운세 또 올려놨고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7월 7일 양력 11시 37분 기준으로 양력으로 8월 7일 오후 밤 9시 28분 요 시간 입추 절기 들어올 때까지는 아주 뜨겁디 뜨거운 정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 속에 정화의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을 무기로 쓰신다거나 또 금 에너지가 본인의 사주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상품성 있는 오행으로 탈바꿈이 되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사주가 건조한데 이제 정미월의 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식혀주는 글자가 내 사주에 있는가 또는 그러한 운때 들어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7월 7일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원령의 기준으로 해서 나눈 부분인데 우선 여기까지도 원령은 뜨거운 불길인 화에 해당이 되죠. 정화를 이제 정미월이니까 사오미의 원령은 화입니다. 하나 이제 이 세 부분 약 9일, 3일, 18일로 쪼개어 보았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일 정도는 정화가 이렇게 초반에 힘을 쓰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글이글 합니다만 중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영향을 주게 되고 자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을목이 완성이 되는 사주 같은 경우는 정화를 완성시키고 정화가 완성되면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임수를 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하순 이제 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기토가 와서 밸런스를 잡아요. 기토가 또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켜주는 글자가 필요하니 기토에게 의지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미월의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자, 첫 번째 순서 갑목일간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갑목일간들 입장에서 이제 정미월을 봤을 때 지금 양력으로 7월이잖아요. 자, 보시게 된다면 식상 여기서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지지에서는 정재가 여기 있죠. 미토니까 이렇게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고요. 갑목 입장에서도 미토의 에너지 자체가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천간과 지지에서는 목이 어쨌든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날카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강한 에너지끼리 부딪히게 되고 자 우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약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16일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갑목이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제 상관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갑목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답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낭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낭비, 희생, 그래서 실속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 약 9일 동안의 행적이 예상이 되고요. 7월 17일부터 약 3일 동안이겠죠. 갑목이 겁재에 해당하는 을목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요 3일 동안에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따라다닌다거나 또는 이제 복잡한 일에 내가 연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얽히게 된다는 거죠. 주변인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약 3일 동안이니까 이렇게 고쳐 적을게요. 자, 정확하진 않지만 21일부터 해서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까지 갑목이 마지막으로 기토라고 하는 정재에게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로소 갑목분들은 이제 좀 재미가 없는 기간이 들어옵니다. 좀 안정화가 되고 다소 재미없고 또 담담하고 이런 기간들이 이어질 거라시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 한번 지금 또 볼 수가 있는데 칠판을 하나 더 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공통적인 거긴 한데요.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갑목이잖아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제 지표를 보고 살펴봤을 때 상관과 식신에 해당하는 즉 상관은 여기서 정화가 되는 것이고 식신은 병화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미월이거든요. 그럼 정미월이라는 환경을 보시게 된다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은 관대지 환경에
이번 달에. 그리고 식신무기 같은 경우는 쇠지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갑목분들께서 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 다음 재성. 여기선 정재가 되겠죠. 기토, 그리고 편재, 무토가 되겠습니다. 활동성도 그렇고요. 이제 식상에서 건강이라든가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한 이 손에서 해갈이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이니까. 정편재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토가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 무토가 미토에 놓이게 되면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식상과 재성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평판을 듣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신금이, 경금이 이렇게 또 정미월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은 쇠지에 그리고 편관은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인과 편인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수가 정인이 되죠.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임수 편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들이 이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눌러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달 이 갑목분들은 전반적으로 초순, 중순까지는 좀 시달리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야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금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관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7월 19일, 20일쯤부터 해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간으로는 정임이 지금 만났잖아요. 정임이 이렇게 지금 만났고 내 편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다소 내 편에서 제대로 발휘를 하기에는 뒷심이 부족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휩쓸릴 수도 있고 또 라인을 잘못 썼다가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희생할 수가 있고 내 몫을 잘 못 찾을 수 있고 이런 운들이 펼쳐집니다. 이 3일씩 제가 지금 끊었잖아요. 9일, 3일 이 세 파트로 나눈 마지막 18일간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또 7월 20일부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을 해주시고요. 뭐 연애운 보고 싶어요. 무슨 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관성에게 저는 법칙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12운성을 활용을 한 이제 주간 운세 그리고 지금 천간의 운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월별 운세 앞으로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주간에서는 띠를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곧 양력 7월부터는 또 띠별 주역의 흐름으로 해서 또 일관성 있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을목 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린 글자가 바로 본인들의 태어나신 날짜에 있는 을목이라고 합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2022년 양력 7월 초부터 정미월이라고 하는 달을 맞았을 때 여기에 있는 식신과 그리고 이 미토라고 하는 편재가 지지에 들어오게 돼서 천간지지에 각각 들어오게 되어서 을목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인데요.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임이 서로 만나서 이제 세력이 필요한 분들께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각자의 세력에게 협력을 해주는 내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에게는 시달리는 일들이 좀 더 많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인미, 기문의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로 귀신귀, 즉 에너지가 드나들게 되는 통로가 이번 이 7월 19일 20일까지 계속 을목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상황으로 갈 텐데요. 첫 번째 날짜 7월 7일부터 양력 기준으로 해서 약 9일 정도 해당하는 7월 16일까지가 을목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식신 영향을 약 9일 동안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소 을목에게는 초반에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섣부른 또 초조해질 수가 있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결과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또 기존 일을 엎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7월 17일부터죠. 7월 20일까지의 을목이 을목의 영향을 짧게 3일 정도 받는 즉 비견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드디어 내 사람들과 같은 흐름을 탈 수가 있고 또 어떤 교제 또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7월 17일에서 약 3일 정도 펼쳐집니다. 어디 소속이 안 돼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까지가 이제 을목에게는 기토라고 하는 즉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18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드디어 을목이 여기서는 성장을 하는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상황인 거죠. 간목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을목이 간목에 비해서는 덜 시달리고 또 그동안의 묵은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상에 해당하는 이제 병화, 정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을목에게 이제 상관에 해당하는 병화가 이 정미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쇠지 힘이 있어요. 그다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정미식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토관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제, 여기서 정제라는 것은 바로 무토입니다. 이 무토가 역시 쇠지인 미토 환경에 놓인 부분이고 편재기토 같은 경우에도 무성하게 일어나는 이 관대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을목이 원하고 있었던 결과물, 결실, 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또 원했던 과정을 졸업을 한다거나 완성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빵빵빵 이어집니다. 또 정관에 해당하는 경금 역시 사오미의 미토에 이렇게 놓였을 때 정미월이기 때문에 이 정미월의 정화 자체가 미토의 환경에서도 경금을 완성 있게 끌어주는 부분이죠. 또 이제 관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다소 이제 정관, 편관을 또 따져보게 된다면 신금 편관 입장에서는 이 미토가 힘이 있는 이제 양지 환경이 놓이게 돼요.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과 또 신중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품성 있게 끌어주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정인이 임수 이렇게 이제 정미월을 맞이하게 되면 양지 환경에 또 편인이 개수, 개수 무기에서 봤을 때 임묘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괴리감 있게 또 이제 어우러지지 못했던 을목의 입장에서라면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뭐 일탈하고 싶다거나 또 본인이 어떤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다면 이런 것들도 편관이 다소 이제 양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리더를 내가 따라가는 즉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생활과 또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을목의 상황을 살펴봤고 7월은 대체적으로 초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중순부터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병화예요. 우선 이 병화 입장에서도 정미월이라고 하는 천간의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상황이고 이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운세에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 화가 아주 극강으로 치닫게 되니까 천간에서도 목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병화가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또 정화가 이렇게 병정화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목화가 아주 크게 이렇게 휘몰아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7월 19일 20일쯤 되면은 이제 화를 마무리를 짓고 기토가 잠시 덮어주면서 금의 기운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제 식어가기 시작하죠. 급속도로. 첫 번째, 병화가 약 9일 정도 길지는 않습니다. 겁재에 해당하는 정화를 9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병화가 상당히 바빠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낸다거나 아니면 특정 먼 장소로 내가 일을 하러 다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멀리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거니까 한 장소에 있기보다는. 그럼 두 번째로 짧은데 병화가 을목이라고 하는 약 3일 정도 이제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병화 입장에서 어떤 결과물 또는 실적을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빼어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화가 드디어 이제 기토를 만나게 됩니다.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상관입니다. 이게 한 18일 정도 이어지거든요. 이때 이 이번에서 있었던 결과, 실적 또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 또는 기다려왔던 사람과의 재회 또 연애 연애운 봐달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고 각자 아이고 개인 운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쳤네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이제 병화분들이 친구도 많아지고 또 바빠지고 이런 흐름인데 그냥 마냥 재미없게 돈만 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중순부터죠. 중순부터 8월 7일 올 때까지가 병화분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거고 또 못 만나봤던 또는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방문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뿌려놓은 대로 잘 이렇게 와요. 그 결실들이, 결과들이.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또 어떤 인터넷 넷상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결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크건 작건 병화분들에게 이 세력이 생기는 사오미의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드디어 결실이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관이 이것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른 일간과 마찬가지로 기토가 이 정미월에는 관대지 놓이고 식신인 무토가 쇠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힘이 있어요. 병화분들이 비실비실하지 않고 건강, 이게 스태미너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맛이 돌아오고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이번에는 어떤 걸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신금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쇠지에 또 편재 경금이 관대지에 놓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일을 좀 잘 벌리려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아져요. 그럼 정관. 정관은 개수죠. 이것은 이제 인묘 환경에 그러니까 좀 독단적으로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입맛이 먼저고. 편관은 임수죠. 여기서 임수가 여기 정미월 환경제 놓이게 되면은 다소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병화가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기보다는 또 나를 이끌어주는 가족, 나에게 일관되게 어떤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요. 크게 엇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정인은 을목이 되죠. 이것도 양지 환경에 안정성이 있어요. 편인은 여기서 간목. 인묘지에 놓입니다. 병화 혼자서도 우뚝 설 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크게 정편인의 역할이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병화분들은 상당히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어떤 번잡스러운 과정 없이 펼쳐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구독, 재해석 마음에 드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화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정화입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죠. 천간으로는 벌써 비견이 들어왔고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아주 강하게 품고 있는 정화를 품고 있는 미토. 미토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식신입니다. 자, 관대지 환경에 놓인 달입니다. 연, 월가의 이 에너지를 보자면, 목의 세력이 이렇게, 즉, 인성으로, 목으로 이렇게 묶어두고, 그리고 병정화로 에너지 세력이 화의 열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미토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즉, 7월 한 19일, 20일부터는 금이 열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게,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철이 드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간을 또 나누어 봐서 정화가 약 9일 동안 비견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요. 좀 착해져요. 막말로 착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탓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면 좀 말 그대로 나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지 않나, 나에게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자아성찰, 내면에 대한 관찰, 책도 많이 읽어보시게 되고 특강도 듣게 되고 또 여행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쾌락을 위주로 한 여행을 가셨다 그런다면 이제 저 7월 7일부터 7월 8, 9, 10 이렇게 당분간 10일 가까이 내면의 성숙을 위한 쾌락과는 거리가 다소 먼 이런 유흥거리를 찾으러 다니시게 됩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를 찾게 될 것이고 또 독서도 그런 유의 책을 골라서 읽으시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에 놀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정화 입장에서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내가 좋아했던 게 뭐였지? 라고 이제 자아 탐색에 들어가는 거죠. 정화가 그럼 을목에게 이게 편인이죠. 약 3일 동안 그 뒤에 이제 영향을 또 받게 되실 텐데 갑자기 확 불길이 이제 일어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을목이 완성돼야 정화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임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가 조금 섣부르게 정임이 서로 또 만난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불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렬한 불꽃. 갑자기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정화가. 아, 나의 인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다른 길이었어요. 갑자기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러 한번 이제 변화를 크게 시도를 해보신다거나 또 늘 긴 생머리를 유지하셨던 여자분들이라면 갑자기 싹둑 커트를 할 수 있어요. 또 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어본다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회사를 빼먹은 적이 없는 정말 모범생 스타일의 정화분들이었다면 이 기간에 갑작스러운 가출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자아를 찾기 위한 여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수를 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정화가 드디어 기토라고 하는 이 식신에게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 완성해놨던 것을 다 이제 마무리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엎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약속을 깨버린다거나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데 제출 안 하고 그냥 그걸로 탈락이 돼버린다거나 그 장소에 가서 참여만 하고 참석만 하면 되는 어떤 오디션장인데 그냥 결석을 해버린다거나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해놓은 것을 내가 엎어버리고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세 번째 구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나를 위한 탐색에 대해서 이제 아 나도 드디어 좀 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월에 닥치는 상황들이 좀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정화분들께는. 이제 그만.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할래 라고 본인이 뭔가를 멈추고 스탑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자아성찰을 하는 달로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화가 정화 입장에서 에너지의 상태를 보자면 이 무토가 상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맞은 게 정미월이잖아요. 정미월. 정미월이면은 힘이 있단 말이죠. 상관이. 기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그리고 식신은 역시 관대지 환경에. 내가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밟아주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제에 해당하는 이 경금 이것도 정미월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정화가 경금을 또 끌어주죠.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돼요. 정화분들을 이끌어주고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쇠지 환경이 놓여져요. 근데 이제 편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폭발성이다 보니까 이번 달 정미월에 들어온 상황이 편제 입장에서는 그닥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연애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썸만 타다가 며칠 안에 짧게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그 사람이랑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다. 그래서 아, 이 사람과는 어떨까요? 타로점을 탁 보러 갔는데 보러 가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시작도 못해보고 끝을 맺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정관이 임수죠. 임수 입장에서 이제 정미월의 상황 보자면 양지 환경에 그리고 편관인 개수 이렇게 정미월의 상황 보자면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우선 정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편관 에너지가 부재를 하게 되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죠. 유일한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없는 거죠. 정화 입장에서 또 이제 인성을 보게 된다면 정인 간목이죠. 간목 임묘지 편인 을목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또 이제 공부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정화분들의 운을 또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리, 내 불꽃에 이렇게 속삭임을 따라가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결과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고백은 해보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도전은 해보시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자, 재숙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일간인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부분이 무토이고요. 무토 입장에서도 정미월 보시게 된다면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은 정인의 이 정화 열기 아주 뜨겁죠. 그리고 천간에서 이렇게 목의 합이 또 에너지가 이 목이 관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토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가 어려운 한 달이 아닌가. 1년 중에서도 또 인미로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병화, 정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쇠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디 도망가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욕은 안 먹어요. 이번 달에. 자, 그럼 첫 번째 무토가 정화에게, 즉 9일 정도죠. 이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길지는 않아요. 약 9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 조심해야 된다면 이때를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무토가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키워왔던 이 목의 에너지를 내가 꺾어버릴 수가 있고 또 정화의 열기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고 아주 좋은 또 어떤 그 소개가 이어졌는데 무토일간 분들이 계속 간을 보다가 저울질만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아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 기간에. 실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짧은 이 무토 입장에서 을목, 이제 정관에게 영향을 받는 약 3일 동안의 상황이 들어옵니다. 무토가 태워버렸던 정관을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드디어 다시 일적인 기회를 회복을 하시게 되는, 하지만 짧아요. 9일 동안 이렇게 막 자르고 태우고 하셨는데 3일 동안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양이 적다면 가능할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맡깁니다. 이거는. 그럼 무토가 드디어 18일 정도 겁재의 기토를 영향을 받게 되는 마지막 상황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무토는 이제 나의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꽤 길죠. 18일 정도면.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상반기에 양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금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미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년 시작되자마자 참 불도 많이 났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민이라는 기둥 자체가 그렇거든요. 다 쓸어버리고 임수 그리고 임수가 강하진 않지만 호랑이 기운으로 인해서 다 엎어버리고 갈아버리고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이 정미월에 와서 싹 다 태워버리고 말라버린 터전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칼질해서 캐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토의 다소 일부 희생이 예상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희생을 하곤 혹은 뭐 회사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나의 커리어에 흠은 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팀으로 이동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지 받고 싶지 않은 제안이지만 다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오케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모토 입장에서 여기서 상관이 바로 신금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정미월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반기에서의 흐름도 있겠지만 이게 상관이 또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 경금 이것도 관대지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말려도 무토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색상관의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제가 개수 임묘지에 놓이는 달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내가 쥐고 있는 이 소문에 손바닥에 혹은 내 돈주머니에 재미있는 혜택이 안 놓인다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하면 뭐예요? 힘 떨어지는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칭찬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다. 뻔하니까. 그러면 편재 임수. 편재 임수 같은 경우는 양지 환경.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수입은 들어와요. 그런데 열심히 해봤자 내가 바라던 그런 고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내가 고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은 무토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정관 을목이 정미월이라는 환경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편관 갑목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은 포기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토 입장에서. 원래 무토의 키워드 자체가 안정적인 또 사람들을 잘 이어주고 협력을 잘 이끌어내고 이런 글자를 가진 분들이신데 정편관 자체가 저렇게 이제 힘이 약해지는 또 기간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무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달이다. 그러니까 협업을 이끌어내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양성화되기 전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릴 수 있고 일찍 그만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인은? 여기서 정인은 정화가 되죠. 정화 입장에서 정미월이니까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인이 병화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이 정미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니 무토 입장에서는 또 역시 이번 정미월에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내가 행동할 수 있고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무토분들이 회복하는 기간에 다수의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 일에 신경을 쓰다가 그냥 이번 달 다 보내버릴 수가 있고 정작 내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빈 곳을 채워주다가 무토분들이 더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7월 달이. 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기토일간이고요. 자, 태어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7월 초부터 정미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병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여기서는 병화, 여기서는 이 정화로 이어지는 인성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태어났거나 봄에 태어나신 기토분들 중에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힘이 겹지 않을까 이 상황이 또 생각이 나고요. 첫 번째, 기토가 정화에게, 즉 편인에게 영향을 받는 9일 동안의 이 시련이 들어옵니다. 시련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제 생명을 키우게 되는 입장의 모든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상황인데 목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모든 일관들은. 그런데 이 목의 크기가 쉽지가 않다. 이 미월에서는 타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오랜 가뭄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목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기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밭에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거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간에는 모기웅동으로 지금 놀고 있고 아래로는 인미로 지금 에너지가 이게 물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흉하다. 우리가 결과로 따지다 보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지가 않고 웅성웅성 말만 많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에게 좀 짧게 영향을 3일 정도 받아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토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게 되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누어주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기토가 드디어 18일 정도 비견인 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드디어 외부에서 이제 기토에게 막 말이 많은 거죠. 말이 많은데 그만큼 대비를 하지 못한 기토, 안일하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금에 이 식상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떨어지거든요.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유, 상관이 기토에게는 경금인데 정미호를 맞아들여서 힘이 있죠. 관대제도이고 또 신금. 식신은 또 약합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 또 나의 어떤 그 생계와 연관된 것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제,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정묘를 맞아서 그리고 다소 이거는 안정이 됩니다. 그럼 편제는 개수에게 또 필요한 부분인데요. 임묘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봤을 때 기토 입장에서 저 정편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만 잘 갖추고 계신다면 기토는 안정적이고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기토분들이라면 구성이 아무래도 임수나 계수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진토나 축토라든가 경신금을 오르게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토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휩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것을 나눠주려면 내가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일수록 나눠주면 자신이 소모가 되죠. 소모되고 에너지가 빠지고 휘둘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자신의 구조를 좀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18일 때, 즉 7월 한 19일, 20일부터 8월 7일 사이가 기토분들께는 고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을 잘 갖추지 못한 상황일 때는 7월 7일부터 7월 중순까지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정관, 갑목, 또 이제 인묘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겠고 을목, 이건 또 양재 놓이죠. 그래도 빗나가는 일은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편관이 이제 양재 놓이니까. 그러면 정인이 병화죠. 이 기토가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윗사람이나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버팀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계속 조언을 해주고 끌어가주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물어다주고 기회를 건네주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이 정편인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1년 동안에 이 정미열에 해당하는 구간 내에 해당하는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기토분들도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운이라는 것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항상
번갈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언제쯤 좋은 일을 할까요? 이렇게 한탄하는 글보다는 댓글을 다실 때에도 아, 좋을 때가 있듯이 나쁠 때는 또 현명하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신금 이렇게 또 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정미월을 맞이했기 때문에 정임합으로 인해서 또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고 아래로는 병화정화의 세력이 커지면서 재관이 같이 이렇게 힘이 확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신다면 정인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온 거고 사오미에서 화의 열기가 커지긴 했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또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화에 이제 이 경금이 정관의 영향을 받아서 약 9일 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이제 받게 될 건데 정미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환경에는 경금의 이 투박한 부분을 계속 시장에 통하도록 또 환경에 통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만들어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경금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재의 영향을 약 3일 동안 받게 되는데 이때도 경금이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고 지난 5, 6, 7월 달 거쳐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경금이 가는데 일부 경금들은 좀 힘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이번 2022년도가 이제 웬만한 분들을 굉장히 누르는 힘이 강해요. 이게 이민년이다 보니까 임수는 쓸어버리고 또 이제 호랑이는 경금의 에너지를 확 깎는 모곤이 이렇게 펼쳐지는 해란 말이죠. 그래서 예민하고 또 건강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금분들은 4, 5, 특히 3, 4, 5 이렇게 여름운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상당히 멘탈이 좀 많이 깨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안정 흐름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금이 이제 세 번째죠. 기토라고 하는 정인에게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좋을 일들 복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금에게 이 기토가 드디어 금을 또 만들어주고 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7월 19일 20일부터는 이제 상반기의 운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 가을의 기운인 금을 열어주기 때문에 드디어 결실로 쭉 리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경금분들이 친구가 없었다면 친구가 들어오고 또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안보를 챙겨주고 경건분들을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자 상관을 보시게 되면요. 개수죠. 이 개수가 정미월이니까 인묘환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 그러니까 다수와 친해지고 또 친화력도 높아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식상관이 인묘지의 양지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경금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요 구간에 개를 놓치시면 안 되고 정편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정제가 을목이고 정미월이라는 상황이 놓였을 때 역시 양지 환경에 그리고 편제 간목도 정미월이다 보니까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은 다소 이 정미월 초반부터 중순까지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활동성은 7월달 내내 움직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관. 이거는 정화죠. 정화 입장에서 정미어리담과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편관은 병화. 여기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관성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보면은 생긴다고 할 때 혼자서 끙끙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의논을 하지 않을까. 또 정편인을 보게 된다면 정인이 기토죠. 이것도 역시 관성의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대지, 또 편인, 무토, 정미월의 쇠지 환경이 되게 되죠. 관인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유리하고 또 지금 이 재관이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기간이 정미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기는 어렵지 않나. 사람들에게 쌓여있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의 어떤 과시욕구가 있다면 그런 것도 더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월이 7월 7일 양력으로 이제 들어와서 8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 천간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편관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정임합으로 인해서 재성 이 목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신금 입장에서는 또 이 미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신금이 정화라고 하는 편관 에너지에게 9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때 신금은 사실 이 경금과는 다르게 뜨거운 정화 열기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9일 동안의 기간에서는 다소 달콤한 말에 내가 속는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흉한 기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신금은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에게 약 3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물론 짧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약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신금이 뭔가 활동을 크게 벌일 수가 있어요.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신금이 기토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는데 약 18일 동안 이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때 일복이 아주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미토 구간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제 7월 한 19일, 20일부터 해서 금이 약하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차가운 음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금분들 중에서 약한 신금, 다수의 힘이 필요한 부분들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7월 19일부터 2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 세 번째 구간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방황을 하고 있었던 신금분들이라면 이제 적절한 귀인을 만나게 되어서 드디어 안정권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식상에 해당하는 특히 상관에 해당하는 이 임수가 정미월을 맞이하게 되어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구간이고 식신 같은 경우는 개수죠. 임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번 이 정미월 구간에 그래서 이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성에 해당하는 정재가 갑목이에요. 정미월이다 보니까 임묘 환경에 놓이고 또 편재, 을목이 여기서 양지 환경에 놓이고 이렇게 재성도 잠깐 주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은
병화인데 이거는 또 힘이 있어요. 쇠지환경에 놓이고 정미월에 또 편관은 정화인데 관대지에 놓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관성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여기서 이제 딱 봤을 때 재성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관성이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성도 똑같이 관성과 마찬가지로 관인이 힘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인 모토가 이렇게 정미월에 쇠지환경에 놓이고 편인 기토가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죠. 관인이 힘이 있다 보니까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버티기보다 그냥 다수를 따라가시면 되는 다수를 따라가시다 보면 먹을거리가 생기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혼자서 일을 벌이기보다는 나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라. 회사 의견에 따른다거나 다수 희생이 되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거나 기존에 나왔던 회사를 다시 재입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시라는 거죠. 조금 비겁해지더라도 그게 이번 달에 이 정미월에 신금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명함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수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임수일간의 임수라는 글자이고요. 이번 7월 초부터 들어오는 정미월의 글자를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 미토라고 하는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달이 됩니다. 근데 천간의 움직임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운동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또 재성이 지지에서는 병화와 또 정화의 흐름으로 재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정미월이기 때문에 이게 재성 활동으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임수가 9일 동안 정화라고 하는 정재의 에너지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임수분들이 정해놓은 목표 또 실적 나의 어떤 상황들 여기서 틀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향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서 다른 한눈을 팔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달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 이 구간에 9일 동안부터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탈 행동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 수업을 빼먹는다거나 또 마이크 쳤네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상대에게 눈길을 줘서는 안 되는데 바람을 핀다거나 나쁜 말기로 그렇게 임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평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일탈로 나아갈 수 있겠다. 연예인이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라면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혔는데 그게 이제 더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임수가 을목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상관이죠. 그나마 얘는 좀 짧아요. 3일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막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기운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예술, 아티스트,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목을 당하면 안 좋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임수분들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참을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누가 나를 끌고 간다거나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말은 크게 파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 말은 오히려 잘못을 크게 해도 별로 티 나지 않고 그냥 묻어가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억울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두 번째 구간에서. 그럼 세 번째. 임수가 기토에게, 여기서는 이제 정관이죠.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기토 에너지에게 기토 타김이 되는 상황이 임수에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임수의 깨끗하고 맑은 정수 같은 물이 기토라는 이 커피 찌꺼기 같은 상황과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수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끝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인기가 필요하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밖에 나가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또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기운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을 나한테 이제 끌어당겼을 때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임수분들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또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상관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이 정미월에 양지연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은 여기서 간목이잖아요. 이렇게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식상관이 약하죠. 임수들이 건강운이 크게 떨어지는 건강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달이 정묘월입니다. 여름 내내 이 상황은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정제가 정화예요. 정화. 근데 관대지 환경에 놓였고 편제는 병화예요.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정편제가 힘이 있다는 뜻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리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바리처럼 하게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자, 정관과 편관도 지금 살펴보자면 기토가 정미월에 놓이니까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무토가 이 정미월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재관이 힘이 있어요. 이번 달 이 정미월 상황에 임수가.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나 컨디션이나 또 멘탈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결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인인 신금이 정미월에 놓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쇠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편인이 마지막으로 경금입니다. 관대지에 놓이게 돼요. 임수에게 힘을 못 얻어주는 유리한 상황. 그래서 임수분들 입장에서는 건강관리만 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기토 타김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공부, 학업, 또 계약, 어떤 부동산 매도 매수 이런 부분에서는 평상시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힘을 쓰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의외의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양날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임수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양날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관인이 모두 이렇게 취해지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쥐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달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권력을 고스란히 다른 경쟁자를 밀어내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수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수일간으로 마지막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글자가 바로 개수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인묘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지금 보시면 정임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운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또 인미로 이렇게 병화와 정화의 재운동 즉 식상과 재성이 힘이 강해지고 있죠. 이번 달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거의 극강의 맥시멈으로 가게 된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개수가 초반에 여기서 편재 정화에게 약 9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데 편재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제 정화에게 달려가서 어떤 희생을 하게 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그 다음에 을목에게 여기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약 3일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을목 자체가 또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수는 중순까지가 계속 그런 흐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크게 나빠질 수가 있고 집중이 일단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수가 기토에게 네, 기토가 여기선 편관이에요. 18일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 했던 일의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어떤 상황에서 총대를 내가 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이제 그냥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지연되고 지체되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식상관을 보게 된다면 상관이 여기서 갑목이죠. 정미월의 이 상황에서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이 을목인데 여기서는 양재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식상관이 강한 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묻어가셔야 되는데 정재가 병화이고 이게 정미월에 놓이게 되면 그래도 힘이 있어요. 편재도 마찬가지. 편재도 정화인데 정미월에 놓이게 되니까 관대지 놓이게 돼서 재성은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관이 힘이 있는 게 무토와 기토잖아요. 무토가 정미월에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편관인 기토가 아 죄송해요. 이게 관대가 쇠지죠. 쇠지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 기토가 관대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관이 힘이 있어요. 우선은 재관이 힘이 있고 정인이 여기서 경금이 되죠. 경금이 여기서 관대지에 놓이게 되고 정미월이니까 정화가 경금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편인 신금이죠. 신금이 정미월에 놓이게 되면 쇠지에 그러니까 이것도 재관인이 힘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일에서는 지체되고 답답해지고 결실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금을 열어주는 19일 20일부터는 이제 기토 편관을 만나서 제대로 된 방향전환을 이뤄낼 수가 있고 총대를 맬 수가 있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수 있다. 즉 다수는 아무도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데 개수가 혼자서 나서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즉 7월 19일이나 20일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계속 희망을 주고 희망 고문을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보고 싶은 모습만 계속 보려고 개수일간이 부정 아닌 부정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해왔다 그런다면 저 정미월에 들어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 있기보다는 명분 있는 방향전환을 하시게 될 건데 그것은 7월 7일부터 약 7월 중순까지는 계속 제대로 된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위로나 감사 인사를 전혀 받지 못한 실속이 없는 상황만 이어지다가 7월 19일 20일부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을 보답을 해주고 떠나게 되는 관계를 이제 소실하고 소멸하게 되는 바로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이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개수일관분들이 있다면 이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차리게 된다거나 사업 자체를 아니면 또 다른 일의 제안이나 또 공채 채용 같은 것을 이제 기회를 얻게 되어서 거의 휴가철 끝난 상황에서 내가 간발의 차이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획득을 하게 되더라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핵심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체 운이 궁금하시다면 몇 달 전에 이미 올려놨죠. 2023년도 운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루 차이 두고 제가 주간 운세도 같이 띠별이랑 같이 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